안녕하세요. 네네. 예, 광주에서 저기 4월달에 자라크루즈. 광주 예. 예. 그 저번에 고스트팩 행사 해가지고 네네. 여덟 개 붙여가지고요. 네네. 예, 그거 이제 붙이니까 네. 조금 더 엔진 소음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진동소음도 더 예, 좋아져요. 진동성이 맞아요. 좋아지고 좀더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바뀌는 게 예. 맞습니다. 네네. 이게 고스트팩하고 네. 냉각수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그 박사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서 제품을 만든 건데, 다 양자역학 쪽이에요, 고스트 시리즈는. 네네. 워셔익도 그렇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패키지 1번으로 해가지고, 1번으로. 가지고 다시 하고 싶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하시면 차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고스트팩을 붙일 때 디자인 커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예전에 보니까 흡기. 에어컨이, 흡기 그 라인에 붙여가지고 해도 똑같이 효과를 보기는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나파 프로스프 붙이는 데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붙여도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차체 네. 안에만 붙어 있으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그 거예요. 흡기 라인하고 그 디자인 에어 클리너 커버. 통 그쪽 디자인 커버하고 이런 데다가 붙일 수 있을 만큼 다 붙이시면 돼요. 저희 작업하는 거 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저 영상을 보면 나온 대로 조금씩 하면 또차 틀려져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전에 보니까 그거 안고 그냥 그거로 해가지고 그냥 나파 플러스 원을 조금 덜 하고 그걸 붙이신 분도 영상 본것 같아가지고 한번 맞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그래서 라퍼 플러스 원 개수를 좀 줄이고 차라리 팩을 12장 해라라고 저희가 돈 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금액적인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1 해가지고 5개 하고 네네. 고스트 냉각수 냉각수. 해가지고 네네. 그럼 보내드릴게요. 오늘이 근데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아니 쉬고 괜찮아. 다음 주 중에 월요일날 그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계좌번호하고 주시면 예, 제가 넣어드릴게요. 붙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